직장인 막둥입니다. 얼마 전 입사한 신입, 정말 골 때립니다. 출근 시간 15분 전에 미리 와서 업무할 준비하라고 하니까 지각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퇴근 시간 15분 전에 퇴근해도 되나요? 라고 대꾸하더라고요. 신입 말도 틀린 건 아닌데 회사 분위기가 종종 불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라고 조언해주는 게 맞는지, 한다면 뭐라고 말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고민해지는 MZ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MZ. 우린 MZ. 우리는 X세대라고 해. X세대. 우린 X세대야. 아, 자리 배치를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X대 MZ 이렇게. 그런가 봐. 찬반 토론처럼. 나도 어렸을 때 약간 윗세대를 많이 종종 부딪혔던 기억이 좀 있어. 그치. X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딪혔어요? 그때 이제 곡을 써서 팔고 막 그럴 때인데 한창. 그럼 이래가 들어오면 당연히 응당 그럼 곡 페이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물어보게 되잖아. 그때 갑자기 모바일 대화를 하면서 오빠 말도 안 되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지. 얘가 진짜 뭉클 밝히고. 그건 진짜 옛날이야. 처음이야.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게 내가 어릴 때에도 요새 애들 소리 되게 많이 듣고 구한말 시대 때도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다 벽화에 적혀있대잖아. 요즘 애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꼰대가 된다. 맞았어. 우리는 그렇게 꼰대가 된다. 근데 나는 이 MZ세대 특징이 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15분 일찍 오라는 게 나는 왜 굳이 업무 외 시간이잖아. 물론 뒤에 약간 감정적인 말이 붙긴 했지. 그러면 뭐 퇴근 뭐 15분 일찍 해도 돼? 이거는 약간 첨언이었던 것 같으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참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는 문제 아닌가. 근데 저도 약간 일단 이 신입의 말투가 공격적이긴 하잖아요.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단 좀 싸우고 싶어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약간 좀 나 MZ야 약간 이런 약간 취해 있는 MZ라는 거에 약간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아서 맞아 그런 것 같아. 약간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약간 그래 오냐 잘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자기를 표출하는 이런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이해되고 사실 이게 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 나도. 굳이 왜 15분을 일찍 와? 일찍 오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동시에 굳이? 아 그래 일찍 오지 뭐 에이씨 오라는데 뭐 그냥 이 정도의 생각이 두 개가 부딪혀. 오, 딱 약간 뭔가 반반 DMZ 그래서 아니야 DMZ가 아니야 DMZ세대네 되게 의외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나보다 더 이게 보수적인 그런 유교보이야. 제가 지금 꼰대입니다 사실. 진짜 무슨 애들은 나 신인 때만 해도 방송국을 가면은 매니저가 자 인사드리러 가자 한 명씩 돌면서 안녕하십니까 딘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요즘 새끼들은 그냥 대기실에서 화장 분첩 찍는다고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아요. 분첩 개량 한복 입고 저기 힙합할 것 같다. 나는 내가 진짜 극혐했었던 게 여기도 방송국이지만 음방에서 가수들을 쫙 세워놔 일렬로 끝나고 네, 정말 그게 너무 기괴한 풍경이었어. 가수들이 아무리 최고참이라도 서 있어. PD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어? 안 갔네? 그럼 아 예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오늘 잘했고 또 보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드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없어져서 너무 다행히 되게 의기양양 내가 해놨어 양쪽이 다 있어. 요새 그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어릴 때 꼬장꼬장하게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듣는 걸 좀 좋아했어. 저도 그래 맞아 세훈이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꼰대는 누구나 되어가는 과정이기는 해. 그게 부정적인 어감이 붙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꼰대고 특히 좋은 말 해주면 선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살면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생기잖아요. 내 빅데이터로 말하면은 이건 80% 확률로 이게 맞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라서 되게 확신에 차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사회에는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게 내가 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너무 꼰대라고 스티커를 붙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 근데 확실히 꼰대랑 어른이랑 약간 좀 확실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꼰대는 약간 반행? 이런 이유만으로 맞아. 좀 강요를 하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대답 못해. 맞아. 야 원래 이런 거야. 원래 방송 보면 성대한테 다 인사하는 거야. 그게 꼰대인 거지. 이게 꼰대지. 그치. 근데 본인은 본인이 꼰대인 걸 아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 나 개꼰대야?
근데 이 두 세대 있잖아. 뭐 꼰대 그리고 MZ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단 뭐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심이 있어야. 사실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나 기대를 사실 안 가지면 그게 돼. 구라형이 그런 게 진짜 없다. 맞아, 왜냐면 구라형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형은 그냥 이 사람을 이 사람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 맞아. 오, 그럴 수 있지. 오, 그래. 뭐 인사 안 해? 오, 인사 안 해. 쟤는 그냥 원래 인사 안 하는 애인가 보지 뭐. 그래. 그냥 이러면서 다 넘어가니까 난 구라형이 진짜 꼰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관심이라는 거가 단어가 내가 볼 때 개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꼰대인 사람들은 이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개입을 하지 않고 저 사람 저럴 수 있다라고 그냥 수용하는 거? 그게 이렇게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맞아, 그게 맞아.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제대로 된 존중이겠지. 근데 약간 MZ세대 특징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서구권 애들 맞아. 인식이 저렇거든요. 난 캐나다 갔을 때 처음 깜짝 놀란 게 새끼들 왜 이렇게 다 이기적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왜 안 나누지? 우리는 막 콩 하나라도 나눠 먹고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마을운동 시대 사람 같아. 거기서 약간 업무를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시키면은 걔네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항상 질문을 했었거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특유의 그 유교 문화에서 조금 좀 벗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래서 난 그 되게 올바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배울 점이 나는 상당히 많은 다른 어느 때의 세대보다 지금의 요즘 세대들인 것 같거든. 우리한테. 너는 약간 DMZ 세대라. 옛날에는 개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왔어. 그러니까. 맞아. 되게 안 좋게 나왔지. 이기주의가 곧 개인주의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 개인주의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어. 이게 이기주의랑은 굉장히 다른 말이잖아요, 개인주의는. 맞아. 일단 나를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맨날 우리 세대에서도 지금 뭐 힐링이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깨달은 세대가 아닌가 싶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MZ세대는 꼰대라는 말로 이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 우리도 그랬고 X세대도 결국에는 위에 세대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덜 떨어진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나는 그건 것 같아. 형이 얘기한 것처럼 윗세대가 고민을 한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할까. 사실 윗세대가 고민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그치? 왜냐면은 밑에 애들이 지네가 사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야 어차피. 그럼 윗세대도 본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맞춰서 거기서 중간점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맞춰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제일 필요한 자세는 아 그렇구나.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더 이해해야지, 더 파고 어떻게 해야 더 긴밀하게 소통하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갸우뚱하는 말을 들었어도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납득은 못해도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런 이제 세계관이 또 등장했구나. 원래 X세대는 말이 많아. MZ세대들은 막 빨리빨리 넘기잖아 TV도. X세대는 진짜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책을 못 읽어. 책 한 권을 못 읽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장난스럽게 얘긴 하지만 막 X세대네 뭐 MZ세대네 하면 뭐 X세대는 말이 많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아예 좀 프레임화라고 해야 되나? 딩딩 잘못했다 이 얘기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 이게 MZ세대야. DMZ가 잘못했다? 이게 MZ야. 말이 많은 거는 뭐 MZ세대도 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이 친구 봐요. 이거는 우리의 너는, 희망이야. 아 이게 MZ세대. 이게 MZ. 너는 임마. 형이 하는 말에 그렇게 초라하지 그러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거. 알지? 형이 하는 말에 이렇게 네 생각이 있어. 그냥 그거 아 그냥 그런 거 보다 해야지. 그거 토를 달면은 임마. 아유 요즘 애들이 난 진짜 MG? MG? 근데 나는 MG의 최고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 옛날에 우리는 아닌 건 아니어도 그냥 야씨 위에서 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했잖아. 근데 요즘은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MG세대의 난 최대 장점이잖아.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뭐 허례허식이나 부당한 일들이 줄지 사실. 맞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라지지. 그치. MZ세대의 등장은 결국에는 막둥이한테도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치. 30, 40대 지금 현재 직장인이라면은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업무적인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애정이 있으면 말해주고 싶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섬세하게 선배들은 짧게 해서 얘기를 해주고 짧아야 돼. 그게 방법인 것 같아. 그 들을 때 태도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중요한 뭔가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귀를 막으면 뭐 본인만 손해인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얘기는 다 듣고 나서 자기 생각 그냥 자기가 정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막둥이는 15분 먼저 오는 걸 원하면은 본인이 전 먼저 15분 먼저 오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먼저 좀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빌미라도 이유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설득력이 네, 있지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중에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넌 A 해라 A. A 뿔. 아니에요 절대 절대.